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제 다룬 주제입니다만은 투표장에서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그걸 투표자 수라고 그렇게 하죠. 투표자 수보다도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오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방송을 보시고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사전투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장시한 내용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예는 어제 소개한 예인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자 수 이꼴 선거인 수 이꼴 투표용지 교부수입니다. 그런데 개표장에 등장한 투표지 개수하고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거를 오근호 대표께서 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 초과는 용어를 뭐로 쓰는 거 하니까 기권표다, 기권수다 이렇게 이런 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선거인 수, 투표 참가자 수를 뜻합니다. 그 수보다 투표지 개수가 더 많은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한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산 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 수를 일치시켜야 여러분들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권표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하고 투표자 수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을 서울의 21개를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근호 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공황동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이 나누어준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는 5,212명인데 실제로 뭐죠? 투표지 개수가 5,168장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광장동 같은 경우는 광장동 계획은 투표를 교부한 선거인 수는 6,792명,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6,792명인데 관내 사전투표에. 그런데 나타난 투표지 개수는 6,796표입니다. 4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권표라고 해가지고 4장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좌와 우가 일치되도록 컴퓨터상의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증거물입니다. 그게 21군데가 나온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선거는 기권이 없습니다. 투표하러 온 사람만이 사전선거인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마이너스 4명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투표지가 남았다는 표시입니다. 사전선거는 투표 참가자 수 그리고 선거인 수가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 이런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 작업을 종결해야 되니까 선관위의 전산 담당 직원들이 기권수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를 해가지고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사전선거는 선거인 수 이꼴 투표자 수 이꼴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교부 수 그게 선거인 수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이제 4.15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4.15 총선도 3구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켰기 때문에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 개수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그대로 발생한 겁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전국에
열 군데에서 이렇게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2,331명인데 투표지 개수는 2,332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들은 컴퓨터 작업이 완결될 수 없기 때문에 기권표에서 마이너스 1로 처리해 가지고 선거인 수하고 투표수가 일치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여기서 다 진행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집계된 표가 보조 DB에 다 집계가 되면은 그 보조 DB에서 메인 DB를 통해 가지고 방송이 송출되고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개수 조정을 다 하는 겁니다. 조작값을 적용하기도 하고 개수 조정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인 겁니다. 그 대한민국 선거의 가장 주력 부대, 부정선거의 주력 부대는 집계 조작인 겁니다. 전산 장비가 들어가면서 집계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계 과정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아무리 수개표를 해봐야 집계 조작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개표를 해서 정직한 표를 여러분들 보내더라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거 부패는 중앙집중화에서 나온다. 대만 선거의 가장 핵심은 18,000개 투표소에서 단위 투표소별로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해가지고 표를 세기 때문에 18,000개가 다 분산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산화돼서 그다음에 1차 집계, 2차 집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1차 집계, 2차 집계도 컴퓨터를 안 쓸 겁니다. 모두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크로체크가 가능하도록 되니까 집계 조작이 일어날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 작업은 2012년 2월 달에 통과됐던 법률에 거소선상투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를 이틀간 마련하고 통합선거인 명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애통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그리고 신분증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삭제 문제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제조를 위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이 모든 제도 작업들이 바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여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우파였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씨 김무성 씨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질에 그 세분화에서 모든 제도 개선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완벽하게 이런 제도가 딱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년 이런 좌파들이 집권하면서 완전히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양산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제도를 개선할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그 제도 개선에 주도했던 그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뭡니까 만들어줬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악의 뿌리가 나중에는 큰 악에 의해 가지고 뭐죠 완전히 나라가 그냥 잡혀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선거 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사무총장이 문상부 씨고 사무차장이 김용희 씨입니다. 문상부 씨는 선관위 사무총장을 물러난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굉장히 유착관계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선관위원으로 추천해가지고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물러난 사람이 문상부 씨입니다. 그리고 그 문상부 씨는 선거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려진 법무부인 대륙아주의 고문으로 지금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에 보면은 참 이 공적 영역 공적 기관들이 너무나 허술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쟁 상황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군과 같은 그런 공적 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다른 검찰이나 경찰이나 선관이나 대법관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전혀 한국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